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날은 몇째 날입니까? 둘째 날이라고 정답이 나와있죠? 창세기 1장 6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정 가운데 광명체들은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14절로 19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사해 달별이죠. 그래서 넷째 날입니다. 3번 문제죠. 에덴에서 발원한 강 중에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두르고 땅의 금은 순금이요.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는 강은 어디입니까? 비손강인데요. 창세기 2장 11, 12절입니다. 그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네 근원이라고 되어있죠. 첫째 근원이 이제 비손강인데요.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떼겔, 그 다음에 넷째는 유브라데죠. 비손강은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비기데라로 외우면 됩니다.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데. 라멕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중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자는 누굽니까? 야발입니다. 야발. 창세기 4장 20절이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5번입니다. 라멕이 낳은 아들 중에 수금과 퉁소, 유발이라고 했죠 아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인가? 77배입니다.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입니까? 4장 26절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은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 때는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은 후입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30세입니다. 창세기 5장 4절로 5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나오는 곳은 몇 장입니까? 5장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5장. 창세기 5장. 5장이죠. 5장. 1절로 32절까지. 이게 아담의 계보입니다. 라멕이 누구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까? 안위라는 말이 나오면 노아입니다. 노아. 5장 28, 29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가 만든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는 순서대로 몇 규빗입니까? 창세기 6장 15절인데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 높이는 30입니다. 350, 30. 6장 15절 볼까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12번 문제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생물은 몇 상식입니까? 정결한 짐승 암수 7식, 부정한 짐승 암수 2식입니다. 창세기 7장 2절이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식, 부정한 것은 암수 2식을 내게로 데려오며. 홍수가 시작된 날은 언제입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창세기 7장 11절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 날이라 17일이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마친 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의 아들 중 아버지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린 아들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가나안이죠. 함이죠. 함. 창세기 9장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인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함이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아므논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라는 후담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니므롯입니다. 장세기 10장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논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곳은 어느 평지입니까? 시날 평지입니다. 9번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여.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일행이 다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으므로. 13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즉 네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까? 318명.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은 멜기세덱입니다. 24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과로요 너희 지극히 과로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무엇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무엇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힌다고 합니다.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사람 중에 덜나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덜나기 이스마엘.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입니다. 하갈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죠. 부엘라 헤로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입니다. 16장 16절로 갑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고 후손에게도 지키게 하실 때 표징으로 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죠. 할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각각 포피를 벤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은 99세 때고요. 이스마엘은 13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고요. 이스마엘이 13살 때 포피를 즉 할례를 했다는 얘기죠. 자, 롯의 큰딸과 작은딸이 롯으로 인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압과 베냄미죠. 모압과 베냄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고 우물 판 정글을 삼을 때에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심은 나무의 이름은 에셀나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실 때 이삭을 데리고 간 곳은 모리아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기록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22장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기록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22장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누구에게 사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까? 에브론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를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모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사라가 죽은 가나안 땅은 헤브론입니다. 기리앗 아르바라고도 하죠. 헤브론입니다. 사라가 죽은 땅은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입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막벨라굴에 장사했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이네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갈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 나이는 얼마이며 장사된 곳은 어디입니까? 175세에 죽었고요.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 나이가 175세고요.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삭이 에스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25장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어 그랄에 간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머물면 복을 주고 그 땅의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그 해에 이삭이 농사하여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까? 100배입니다.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가 우물 때문에 다툴 때에 첫째와 둘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색신나입니다. 에색신나. 창세기 26장 20절 21절이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에색과 신나. 이삭이 옮겨 다른 우물을 파고 그들이 다투지 않게 되자 부른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27장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를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47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 48번. 야곱이 베델에 기둥을 세우면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창세기 28장 22절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49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레아의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29장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레아의 아들은 유다입니다. 찬송 유다. 레아가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한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 기쁜 자 아셀. 레아에게 환채를 준 아들은 로우벤입니다. 로우벤 30장 14절. 밀 거둘 때 로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53번입니다. 라헬이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고 말한 아들은 요셉입니다. 부끄러움을 씻었다. 요셉.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은 더하다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이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라온의 알맞은 말을 하시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다. 14년은 두 딸을 위해서 있었고 6년은 양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 여기서 합쳐서 20년이라는 얘기죠. 야곱이 라반과 돌을 가져다가 언약을 세우고 정글을 삼은 돌무더기를 라반과 야곱은 각각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갈사하두다. 갈로엣
31장 47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러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했고요. 야곱은 갈러엣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의 말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31장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정했습니까? 마하나임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며 이름을 붙인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부니엘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그의 몸을 몇 번 땅에 굽혔습니까? 7번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숫꽃입니다. 숫꽃. 세겜의 장막을 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엘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누이 디나를 욕되게 한 세겜과 하몰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를 죽인 야곱의 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64번. 야곱이 가족에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라고 말하며 올라간 장소는 베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 디나의 욕보임을 두고 복수하였으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는 의미의 장소를 부른 말은 무엇입니까?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는 의미의 장소를 부른 말은 엘베델입니다. 67번 문제. 리브가 이후부 두보라가 죽어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알론바굿입니다. 알론바굿.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그에게 복을 주사 그에게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레아의 소생은 누굽니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이죠. 야곱의 아들 중 라헬의 소생은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야곱의 아들 중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합한체를 가지고 온 아들은 르우벤이죠. 야곱의 아들 중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입니다. 실바는 갓과 아셀, 빌하는 단과 납달리, 라헬은 요셉 베냐민, 실바 갓과 아셀, 빌하는 단과 납달리. 여종 실바가 야곱의 아들을 낳은 장소는 밧단 아람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밧단 아람. 여종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은 곳이 밧단 아람입니다. 74번. 이삭이 죽어 장사된 헤브론이라 불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입니다. 이삭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 나이는 즉 죽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0세죠. 형 에서가 야곱과 헤어져 자기의 가족과 소유를 데리고 간 곳은 세일산입니다. 형들을 보러 오는 동생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할 때 누가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했습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요셉의 형들 중에 우리 동생을 죽이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에 팔았습니다.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에게 팔 때 그 장소에 없었고 돌아와 구덩이에 동생이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은 형은 르우벤이죠. 81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담보물로 받은 것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쌍둥이의 이름은 누굽니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 어디에 이주했습니까? 고센 땅입니다. 과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벨 미스라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창세기 5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끝났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였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으라고 한 성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굳고성, 비돔과 람셋. 2번. 애굽 왕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럴 때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두 산파는 십보라 부아입니다. 모세의 가족은 레위 지파죠. 모세의 가족은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능력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다. 다음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실 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한 말이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8번 문제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는 내용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출애굽기 4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과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과로어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과로어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10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무엇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이죠. 11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파리 재앙입니다. 10재앙 중에서 여호와께서 요술사들에게도 생기게 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한 재앙은 악성종기 출애굽기 9장 11절이죠. 15번 문제 바로의 신하들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은 어떤 재앙을 두고 한 말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7절입니다. 16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과로온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린 것들이죠. 10장 24절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17번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과 연계되어 지키는 유월절 제사 또는 무교절에 먹는 음식의 종류는 무엇인가?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8절입니다. 18번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바로 이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지심.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19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커피.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20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30년입니다. 무교병은 언제 먹습니까?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유월절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는 우슬초 묶음.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첫 출발지는 람셋.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무엇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입니다. 26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처럼 홍해를 건는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는 찬송을 부른 사람은 미리암이죠.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먹게 된 지명의 이름은 마라. 15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툰 곳 르비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르비딤. 모세와 다툰 곳은 르비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곳은 마사 또는 머리바. 마사 또는 머리바. 이게 모세와 다툰 곳하고 헷갈릴 수 있죠. 모세와 다툰 곳은 르비딤. 여호와를 시험한 곳은 마사 또는 머리바.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17장 9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울 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때 모세의 손을 든 두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과 훌.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가 르비딤에서, 르비딤이 아까 뭐라고 했죠?
모세와 다툰 곳이라 그랬죠. 모세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37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무엇으로 업어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독수리 날개입니다. 과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입니다. 과라온의 공통 으로 들어갈 말은 내 이웃의 집을 무엇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이죠.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몇해 동안 상전을 섬겨야 합니까? 6해입니다. 6년. 출애굽기 21장 2절.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지불해야 할 속죄금은 몇 세겔입니까? 은 30세겔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누구와 누구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과부와 고아. 22장 22절이죠.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세 가지 절기는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23장 14절로 17절에 나오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모세가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산으로 갈때 함께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24장 13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증거궤를 만드는 데 사용한 나무 재료는 조각목이죠. 출애굽기 25장 10절. 등잔대의 재료는요, 순금, 출애굽기 25장 31절, 번제단의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는요, 5규빗, 5규빗, 3규빗, 5규빗, 5규빗, 3규빗, 번제단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자, 성막의 뜰의 길이와 너비는요, 100규빗, 50규빗, 50규빗이죠. 27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로서 등불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보살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의 네 아들의 이름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나아엘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제사장의 의복 어느 곳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겼는가? 제사장의 의복 어느 곳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에봇의 두 어깨받이 호마노와 판결 흉패입니다.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넣는 것은요,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 아론이 쓰는 관의 전면에 있는 순금패에 새겨진 그런 여호와께 성결.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소리를 내는 금방울은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에봇 받침 겉옷이죠. 아론을 제사장으로 위임한 장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아론이 입는 의복을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는 순서대로 쓰시오.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패 띠.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는 생명의 속죄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드리는 자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할 때 성소의 세겔을 낸 자들은 몇살 이상입니까? 20살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소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너희는 나의 무엇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둘을 주셨는데 이 돌판의 이름은 정거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성막 건립의 일을 맡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와 단 지파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기록된 곳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그것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었다. 모세가 산에서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올 때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라고 모세에게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출애굽기 32장 17절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모세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모세가 세운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여호와가 지나도록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그 손을 거두실 때 하나님의 어디를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등.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막을 위해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을 계산한 사람은 이다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성소와 기구들은 무엇에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 이후 처음 성막을 세운 때는 언제입니까?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모세가 성막의 역사를 마쳤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죠.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소와 양일 경우 어떤 것을 드려야 합니까? 흠없는 수컷입니다. 예물을 각을 떠서 그 전부를 단위에 놓고 불사르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소재물에서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립니다.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흠없는 소, 양, 염소의 암컷이나 수컷입니다. 여호와께 드린 희생제물 중 먹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기름과 피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다루는 장은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나 계명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할 경우 물건을 돌려보낼 때 얼마를 더하여 돌려보내야 합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줍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과 그 가족이 받을 영원한 소득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두 명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다가 죽은 후에 그들의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간 이들은 누굽니까? 미사엘과 엘사반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신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먹을만한 생물에 대해 알려주신 내용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먹을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언제까지 부정합니까?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13, 14장입니다. 나병이 나은 사람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정결한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설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는 절차와 속죄를 다룬 장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해는 다섯째 해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 레위기 2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위기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새끼는 며칠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고 규정합니까? 7일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회의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초막절, 오순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 날 지키는 절기 이름은 초막절입니다. 성막에서 있는 등불의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의 어미는 누굽니까?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 희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50년째.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들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어느 책에 나옵니까?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왜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말씀은 어느 책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병력 조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1차 인구 조사를 한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1차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소했을 때 가장 많은 지파와 가장 적은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가장 많은 지파 유다, 가장 적은 지파 므낫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진 첫 인구조사 결과는 총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를 할 때에 계수에 넣지 말라고 언급된 지파의 이름은 레위지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의 기준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회막을 중심으로 종족의 진 배치에 있어서 남쪽에 진을 친 지파는 로벤 갓 시몬 지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돈은 얼마입니까? 성소 세겔로 1365세겔. 민수기 4장에서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를 매는 일을 맡은 사람은 게르손 자손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리 할 때에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하는 것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25세부터 49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며 행진하며 여호와의 직임을 지킬 때 무엇을 따라서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여정을 시작한 때는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만나의 모양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백성의 장로 70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장로들에게 영이 임할 때에 여호와의 장막에 나가지도 않고 진중에서 예언을 한 두 사람의 이름은 엘닷과 메닷입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진노하심에 모세가 기도하여 불이 꺼진 사근의 장소는 다베라입니다. 바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 사람 누구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죠.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 중 갈렙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포도를 벤 장소인 에스골 골짜기에서 또 무엇을 얻고 돌아왔습니까? 석류와 무화과입니다.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고 각 가문의 수령의 이름을 쓰고 회막 안 정국의 앞에 둔 아론의 지팡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레위 지파가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보상이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하여 지은 물의 이름은 머리바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을 모으라고 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다. 이에 백성들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기우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노래한 우물이 있었던 곳은 부엘입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한 말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민수기 23장 19절이죠.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르아살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모세와 엘르아살입니다. 기업을 얻기 위해 모세를 찾아간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시며 안수하라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6월 중 성회로 모이는 날은 언제 언제입니까? 첫날과 일곱째 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약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전쟁에 보내어 승리한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미디안 전쟁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제비 뽑는 거죠.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로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도피성에 대한 언급은 민수기 35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이 말씀은 민수기 3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무엇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무엇 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재판이죠 재판 신명기 1장 17절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보며 그 땅을 받게 될 거라고 지명된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5번 문제. 도피성 중에서 요단강 동쪽에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랑. 6번 신명기 5장입니다. 7번 문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 나오죠. 5장 15절. 8번 문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10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7장 6절로 7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1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14번 문제. 과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15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16번 문제. 몇 년 끝마다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인 객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였는가? 3년입니다. 3년 끝마다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 레위인 객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서 11조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장은 14장입니다. 18번 문제.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19번 문제. 신명기 16장에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세 가지를 쓰시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신명기 16장 19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21번 문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라는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왕을 향한 말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2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죠.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23번 문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도피성으로 도망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살인자를 잡아 보복자에게 넘겨 죽이게 한다. 신명기 19장 12절입니다. 24번 문제.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무엇을 선언하라고 하셨습니까? 화평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 25번 문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칠 때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7절 18절. 26번 문제. 과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신명기 23장 7절로 8절이죠. 27번 문제입니다. 과로원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람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28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출애굽의 고백과 함께 경배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26장에 나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보배로운이죠. 30번 문제입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신명기 31장 11절 말씀입니다. 31번 문제. 모세가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율법책을 두라고 한 것은 언약궤 곁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이죠. 32번 문제.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번 문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는 누가 누구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까?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게 한 내용입니다. 34번 문제. 모세가 장사된 곳은 어디입니까?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입니다. 35번 문제. 모세가 나이 120세에 죽었을 때 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는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까? 세 번이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간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이죠. 라합. 3번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에 숨겼습니까?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습니다. 4번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물을 멈추게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가에 잠기게 함. 5번 문제. 요단강을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걷는 것을 기념하여 그곳 돌 12를 취하여 세운 곳은 길갈입니다. 6번 문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유월절을 지킨 장소는 여리고 평지입니다. 7번 문제. 이스라엘이 먹던 만나가 그친 곳은 여리고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에서 승리한 후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이스라엘로 여호와께 범죄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간이죠. 9번 문제. 아이 사람과의 전투에서 아간이 훔친 물건은 어떤 물건입니까?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10번 문제. 아이를 점령한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입니까?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11번 문제. 꾀를 내어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조약을 맺어 살아난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기브온 주민입니다. 12번.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해서 이 성은 어떤 성읍을 묘사한 말입니까?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13번. 여호수아 10장에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느 족속에 속합니까? 아모리 족속입니다. 14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기브온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어느 족속입니까? 히위 족속입니다. 15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가나안 땅의 왕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가나안 땅의 왕들은 모두 31명입니다. 16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주역을 담당한 제사장은 엘르아살입니다. 17번. 갈렙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 헤브론을 점령할 당시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18번. 갈렙은 어디를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19번.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실로. 20번.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취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시므온 자손입니다. 시므온 자손. 21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은 어디입니까? 딤낫세라입니다. 딤낫세라. 22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 도피성에 피난을 온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습니까?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23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모두 몇 성읍을 받았습니까? 48성읍. 24번.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마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큰 단을 쌓은 문제로 다른 지파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대화로 오해를 푼 후에 그 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칭했습니까? 엣입니다. 엣. 25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제단을 세우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파송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비느하스이죠. 26번.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설교를 했습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27번.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발람이죠. 28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운 후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였는데 이 증거의 돌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입니다.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29번.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입니다. 110세. 여호수아 죽어서 묻힌 땅은 딤낫세라입니다. 원래 받았던 땅이죠. 3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지고 온 요셉의 해골은 어디에 묻혔습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죽어서 묻힌 곳은 어느 산지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죠. 에브라임 산지. 사사기입니다. 1번.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입니다. 2번. 기리앗 세베를 쳐서 취하여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 된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3번. 베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4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5번.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 18년 동안 섬기다가 사사 에훗이 죽인 왕은 누굽니까?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6번.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한 가나안 왕은 야빈 왕입니다. 7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8번.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로 가져간 예물은 무엇입니까? 염소 새끼 고기, 무교병, 국. 9번.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도 죽지 않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도원에게 나타난 기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위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웠다. 두 번째,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 세 번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 11번. 미디안의 장막으로 내려가 꿈 이야기를 듣고 기도원이 용기를 얻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누구와 함께 장막으로 갔습니까? 부라. 미디안 병사가 꾼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엎으니 장막이 쓰러졌다. 13번. 기도원이 기도원의 군사에게 식량을 주지 아니한 수꽃 장로들을 무엇으로 징벌했습니까? 들가시와 찔레. 14번. 기도원 큰아들의 이름은 여델입니다. 여델. 기도원의 큰아들 이름 여델. 15번.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이 호브라에 있는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일 때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은 막내 아들의 이름은 요담입니다. 요담. 16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과 싸울 때 요단 나루트에서 어떤 단어를 말하게 하고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을 가려 42,000명을 죽였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쉬폴렛입니다. 쉬폴렛.
17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해서 그는 사사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삼손이죠. 18번. 마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19번.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낸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의 답은 삼손이 찢은 무엇을 말합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20번. 에브라임 산지에서는 한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새벽 미명에 놓아 죽게 한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입니다. 21번. 레위 사람의 아내가 불량배에게 능욕을 당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된 동기를 유발한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기브아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어느 시대인가? 사사시대입니다. 룻은 본래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3번. 룻과 함께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던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입니다. 4번. 다음에서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입니다. 동서는 오르바죠. 5번.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말론과 기리온입니다. 6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엘리멜렉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7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온전한 상. 8번. 이스라엘 백성의 옛 풍습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 이웃에게 벗어준 것은 무엇인가? 신발이죠. 9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나오미에게 여인들이 말한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오벳입니다. 오벳. 사무엘 상입니다. 1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누구의 기도인가? 한나입니다. 한나. 2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인가? 엘리가 그의 두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3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제사장 엘리에게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하는가? 아들들입니다. 4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자신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누구인가? 사무엘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는가? 여호와의 선지자. 6번.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로 법궤가 있었던 곳은 어딘가? 실로입니다. 7번.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비누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을 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뜻으로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은 무엇인가?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비누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8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에 이르러 어디에 두었는가? 다곤의 신전입니다. 9번. 여호와께서 언약 궤로 인하여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은 무엇인가? 독한 종기의 재앙입니다. 10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에 여호와께 드릴 속건제의 예물로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 독종 다섯, 금 쥐 다섯 마리. 11번.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이동될 때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크게 살육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12번. 벳세메스에서 옮겨온 여호와의 궤를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은 누구의 집에 들여 놓았습니까?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 1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14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얘기죠. 15번.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16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실 때 어느 땅에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까? 베냐민 땅입니다. 17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18번.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것에 확신을 주려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만날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염소 새끼 셋, 떡세 등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19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20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으나 그를 찾지 못한 것은 그가 어디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인가? 짐 보따리들 사이. 21번. 사무엘과 모든 백성이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였는가? 길갈입니다. 22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무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출입입니다. 23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라는 구절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 12장 16절에 나옵니다. 24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얼마 동안을 기다린 후에 길갈에서 번제를 드렸습니까? 1회입니다. 1회. 7일.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곳은 어딥니까? 갈멜. 갈멜. 26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27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할 때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28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살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빈이 있는 준수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사무엘과 함께 어디로 가서 살았는가? 나이옷입니다. 나이옷. 30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라고 말한 제사장은 아히멜렉입니다. 31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을 때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죠. 32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어디에서 그를 장사했습니까? 라마 그의 집에서. 33번.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이네요. 사무엘상 25장 35절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에게 한 얘기죠. 아비가일에게 한 얘기. 34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고 하며 밤에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친 사울에게서 가지고 간 그의 머리 곁에 있었던 물건은 무엇입니까? 창과 물병입니다. 35번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얼마간 살았습니까?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36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에 진을 치고 난 후에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이요. 37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꿈, 우림,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여 지은 노래는 활의 노래입니다. 활의 노래.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독수리, 사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얼마간입니까? 7년 6개월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져 절개된 아이는 므비보셋입니다. 5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인이다 라고 말한 곳은 헤브론입니다. 6번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7번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몇년 다스렸습니까? 33년입니다. 8번 다윗이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9번 여호와가 다윗에게 블레셋이 러바임 골짜기에 올라왔을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하셨는가? 걸음 걷는 소리.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서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웃사입니다. 웃사. 11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누구의 집에 석 달을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까?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12번. 다윗 왕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13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14번 암몬의 왕 하눈에게 수염 절반을 깎이고 의복이 잘린 신하들이 크게 부끄러워하였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어디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하였는가? 여리고입니다. 15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가 기록된 것은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16번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나단의 책망이 나오는 장은 12장입니다. 17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으므로. 18번입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성전가를 기록한 장은 22장입니다. 19번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누구의 말인가? 다윗의 말입니다. 20번 사무엘하 24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도록 시키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열왕기상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에게 솔로몬을 어디로 인도하여 왕을 삼기 위해 기름을 부어라고 했습니까? 기혼입니다. 기혼. 이번 문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에 아멘, 내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말한 사람은 브나야입니다. 3번 문제.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사독 제사장입니다. 4번 문제. 왕이 된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아도니아가 일어나 가서 무엇을 잡았는가? 제단 뿔입니다. 5번 문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려면 무엇을 지키라 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6번 문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내려갈 때에 악독한 말로 저주한 누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했는가? 심의. 7번 문제. 솔로몬은 누구를 보내어 아비삭을 요구한 아도니아를 죽였는가? 브나야입니다. 8번 문제.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9번 문제.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은 사독입니다. 10번입니다. 솔로몬은 심의에게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고 어디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는가? 기드론 시내입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누구에게로 도망갔습니까? 아기스입니다. 12번 제사장이며 솔로몬의 부신 나단의 아들은 사붓입니다. 제사장이며 솔로몬의 부신 나단의 아들은 사붓. 솔로몬이 지은 잠언과 그의 노래는 각각 몇 편입니까?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입니다. 솔로몬 왕때 노동 감독관의 직분을 받게 된 압다의 아들은 누굽니까? 아도니람입니다. 15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심히 많이 주어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입니다. 16번 문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17번.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길이, 너비, 높이는 얼마입니까? 60규빗, 20규빗, 30규빗입니다. 길이가 60, 너비가 20, 높이가 30. 18번 문제. 언약궤가 놓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19번. 여호와께서 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는 곳으로 성전이 세워진 후에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시러 다시 나타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기브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구별한 무엇이라도 던져버린다고 했습니까? 성전입니다. 21번 문제.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어디에서 배들을 지었습니까? 에시온 게벨입니다. 22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누구를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였습니까? 하닷입니다. 하닷. 23번 문제. 하닷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까? 다윗과 요압. 24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아다의 아들 누구를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르손입니다. 르손. 25번.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가지라고 말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26번.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 27번입니다. 르호보암은 무슨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하리라고 하였습니까? 정갈 채찍. 28번.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의 감독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까? 아도람. 29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 누구만 묘실에 들어갔습니까? 아비야. 30번. 여호와께서 누구를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신다 하였습니까? 북이스라엘. 31번 문제.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벤하닷. 32번.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함으로 누가 그를 꾸짖었습니까? 예후. 33번. 엘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2년입니다. 2년. 34번. 성읍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은 왕은 누굽니까? 시므리 왕입니다. 35번. 오므리가 누구를 물리치고 이겼습니까? 디버니. 36번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어느 산을 사고 성읍을 건축하였습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37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너진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은 베델 사람은 히엘입니다. 히엘. 38번.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어디로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까? 기손 시내. 39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공격하려고 누가 군대를 다 모으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쌌는가? 아람의 왕 벤하닷. 자, 열왕기 하입니다. 1번.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성경은 열왕기 하입니다. 2번. 엘리야의 성천이 기록된 열왕기 하의 장은 2장입니다. 3번. 과로안이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4번 문제. 열왕기하 9장에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라고 엘리사로부터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여 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6번 문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7번 문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한 왕은 누굽니까? 유다왕 아마시아입니다. 8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유다왕 아사랴입니다. 9번 문제.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한 왕은 이스라엘 왕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0번 문제. 아수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준 이스라엘 왕은 누구입니까? 므나헴. 11번.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버가히야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가입니다. 베가. 12번 문제입니다. 과로왕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3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왕에 대한 평가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죠. 14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15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누가 자기와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냈습니까? 디르하가입니다. 구스 왕 디르하가. 16번.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을 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되게 하셨는가?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 17번 문제.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라고 말한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18번. 발라단의 아들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 바벨론의 왕은 누굽니까? 브로닥 발라단입니다. 19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이고 1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린 유다 왕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20번. 요시아가 몇 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습니까? 8세입니다. 8세. 21번.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무엇이라 했습니까? 시드기야. 역대상입니다. 1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 맏아들은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2번.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둘째 아들은 다니엘입니다. 3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야베스입니다. 4번.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어느 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였습니까? 세일산입니다. 5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6번. 하갈 사람을 물리친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화를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만 4,760명입니다. 7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전사한 사울의 세 아들은 누굽니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8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게 된 것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한 말씀은 역대상 몇 장에 있습니까? 10장입니다. 10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 왕에게로 나가니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던 장소는
헤브론입니다. 11번 다윗에게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다윗이 그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일컫게 했던 곳에 원주민은 누굽니까? 여부스 원주민입니다. 12번 다윗이 시온산성에서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13번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할 때에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물을 길어온 용사 3명 중 우두머리는 아비세입니다. 아비세. 14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얼마간 머물렀습니까? 석 달입니다. 15번 다윗대에 노래하며 놋 재금을 크게 치던 자들은 누굽니까? 헤만, 아삽, 에단입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헤만, 아삽, 에단입니다. 16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다윗은 그 위에 무엇을 입었는가? 베 에봇입니다. 17번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선지자는 나단입니다. 18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을 때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다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끄는 소바 왕은 누굽니까? 하닷 에셀입니다. 하닷 에셀. 19번 다윗이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요압. 20번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선견자 갓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다윗이 택하라 하셨다. 세 가지 벌은 무엇인가? 3년 기근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 21번 다윗이 갓에게 들은 하나님의 세 가지 벌 중에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 전염병을 듣겠죠. 22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범죄한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여부스 사람 누구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까? 오르난입니다. 오르난. 23번 예측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그곳은 어느 산당입니까? 기브온 산당입니다. 24번 여호와께서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한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입니다. 25번 다윗이 임명한 레위 사람 중에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은 사람은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역대하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그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였다.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많은 백성을 능히 재판하기 위하여. 2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는 성경의 어느 책에 있습니까? 역대하입니다. 3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4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5번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는 누구의 말입니까? 스마야입니다. 6번 역대하 13장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맺으시는 약은 소금 언약입니다. 7번 역대하에서 아합의 죽음을 다루는 장은 18장입니다. 8번 유다 왕중 창자의 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와 죽은 왕은 여호람입니다. 9번 역대하 24장에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왕은 누굽니까? 요아스 왕입니다. 10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른 유다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11번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이다. 예루살렘에서 몇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31년입니다. 12번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한 것은 왕위에 있은 지몇 년째입니까? 18째 해입니다. 13번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 힐기야입니다. 14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왕은 요시야입니다. 15번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 밑으로 올라오는 애굽왕 느고를 가로막고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활 쏘는 자가 쏜 활에 맞아 죽은 왕과 그가 죽은 골짜기는 요시야 왕 먹잇도 골짜기입니다. 16번입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를 슬퍼하여 애가를 지어 부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17번 애굽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엘리야김을 세워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무엇으로 고쳐 불렀습니까? 여호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애굽왕 느고가 바꾸었습니다. 18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누구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습니까? 시드기야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20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누구에게 명령하여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그릇들을 꺼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습니까? 미드르닷입니다. 미드르닷. 이번 문제,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누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3번 문제. 바사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라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써서 올려 성전 공사를 중단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4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5번 문제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스라야의 아들은 에스라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스라야의 아들은 에스라입니다. 6번 문제.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는 에스라입니다. 7번 문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8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제사장 레위인들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의 누구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여호하난입니다.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입니다. 느헤미야입니다. 1번 아닥사스다 왕이 머무는 궁이 있는 곳은 수산궁입니다. 2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3번 암몬 사람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하였는가. 여우입니다. 여우. 4번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무슨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입니다. 5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무엇을 털며 이러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대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옷자락입니다.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6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느헤미야 8장 15절입니다. 7번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저주하게 하였으므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 느헤미야입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인가? 인도부터 구스까지. 2번 아하수에로 왕 때 도성 수산에 살던 베냐민 자손이며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인 유다인은 누구인가? 모르드게입니다. 3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드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하닷사. 4번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였는가?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5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6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7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지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역대일기. 8번 하만의 계교인 유다인 학살에서 목숨을 구한 후에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 뿐만 아니라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무엇으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습니까? 명절입니다. 9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여기까지가 에스더. 욥기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엇에서 떠난 자입니까?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2번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에게 한 얘기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4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굳으신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5번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하는 누구 한 말입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한 말입니다. 6번 욥의 세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7번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무엇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나? 고통입니다. 욥의 고통. 8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빛, 생명입니다. 9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음식, 물. 10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입니까? 대만 사람이죠. 11번. 하나님의 지식에 광대하심이 욥이 받을 욥의 죄를 잊게 하셨다고 말한 친구는 소발입니다. 소발. 12번. 욥에게 너를 정죄하는 것이 내 입이라고 말한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13번. 수아 사람 빌다시죠. 빌다시 수아 사람 빌다시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14번이죠.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15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이죠, 소발. 16번. 욥의 새 친구와 욥의 대화를 듣고 분노하여 말한 사람은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17번. 엘리후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무엇을 여신다고 했습니까? 귀를 연다고 했습니다. 18번. 욥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입니까? 38장입니다. 19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욥입니다. 20번. 욥은 환난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시편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노래한 사람은 누구며 누구를 피할 때쓴 시입니까? 다윗.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쓴 시입니다. 자기 아들이죠. 2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 자의 신이이다. 다윗의 시죠.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의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4번. 시편 5편 4절에서 다윗은 주는 무엇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라고 했습니까? 죄악입니다. 죄악. 5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6번이죠.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주의 무엇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라고 고난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얼굴입니다. 얼굴. 7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무엇이며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며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8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신 영원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9번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춤입니다. 춤. 10번.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이 사함을 받고 무엇이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죄입니다. 11번. 시편 33편에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찬송입니다. 12번. 시편 34편의 표제어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1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14번.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할 때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생각하시느니 나의 도움,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15번입니다. 시편 제2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16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17번. 시편 47편 6절에 찬송하라는 몇번 반복됩니까? 4번 반복됩니다. 18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9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노래한 시와 관계 있는 여인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20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는 시편
53편 3절입니다. 21번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무엇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짐입니다. 22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 시는 다윗이 가드에서 누구에게 잡혔을 때 쓴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23번 과라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입니다. 24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로 시작하는 시편은 시편 62편입니다. 25번 시편 6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무엇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까? 얼굴빛. 26번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무엇이 쇠하였다 말합니까? 눈이 쇠하였다. 27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는 신약성경 어디에서 인용한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28번 시편에 아하 아하 하는 자가 기록된 곳은 시편 70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자세히 다룬 시편은 78편입니다. 30번 문제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 시는 이스라엘을 무슨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31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입니다. 32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구이시며 몇 장 몇 절입니까? 모세의시고 시편 90편 10절입니다. 33번 시편 103편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는 구절은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34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이죠. 35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36번 시편 기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랬죠. 7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38번이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한 시는 누구이십니까? 다윗이십니다. 39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0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입니다. 잠언입니다. 1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2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입니다. 3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4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은 잠언 6장 6절입니다. 5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6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아하시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누굽니까? 지혜입니다. 7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8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0장 2절이죠. 9번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이네요. 10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11번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2번 잠언의 말씀에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무엇은 꺼진다고 했습니까? 악인의 등불입니다. 13번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3장 25절이죠. 14번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무엇을 삼는다? 면류관을 삼는다. 15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입니다. 16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무엇은 기뻐합니까? 기도는 기뻐합니다. 17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입니다. 18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입니다. 19번에 도가니는 오늘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20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잠언 20장 29절입니다. 2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잠언 21장 15절입니다. 22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23번 문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언 25장 2절이죠. 24번 문제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은 잠언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잠언 30장 25번 문제 르무엘 왕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준 잠언은 잠언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3번입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4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전도서 5장입니다. 5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5장 12절입니다. 6번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이죠. 8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9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전도서 7장 29절이죠.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11번입니다. 전도서 11장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로 무엇 하실 줄 알라고 했습니까? 심판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12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모두 몇 장입니까? 8장입니다. 2번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가서였죠.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4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가서 3장입니다. 5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6번 문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7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술람미 여자입니다. 8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번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던 때 유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모스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4번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5번 이사야가 성전에서 스랍천사를 본 것은 이사야 6장입니다. 6번 문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사야가 낳은 아들 이름으로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입니다. 8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이죠. 9번 문제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입니다. 10번 문제. 이사야 12장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11번 문제.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대해서 한 경고는 이사야 몇 장과 몇 장에 나옵니까? 13장과 14장입니다. 이사야 15장은 어디에 대한 경고입니까? 모압입니다. 모압. 3번. 이사야가 받은 애굽에 대해서 한 경고는 이사야 19장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이사야의 벗은 선지자의 표는 이사야 20장에 나오죠. 바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에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리워야단입니다. 16번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17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18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왕은 산헤립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나온 다음에 몇 년을 더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15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받은 응답의 정표는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리라. 21번 문제입니다. 병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낸 바벨론 왕은 무로닥 발라단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 몇 장? 40장 10절입니다. 23번 문제. 이사야서 44장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라고 칭한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24번 문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사야 45장 9절에 나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6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장이죠. 27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8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29번 괄호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30번 문제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아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33번 문제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34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세 가지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끓는 가마, 무화과 두 광주리. 예레미야 1장 24장 2분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예레미야 5장 16절 3번 문제. 하나님께서 그런 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철이죠.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5번 문제.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바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 하나님, 7번 문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깨뜨리게 한 것은 예레미야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번 문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는 예레미야 2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번 문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너희를 둘러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무엇같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전리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이죠. 1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을 것이라 하신 살룸의 다른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12번.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으로 예언된 유다왕은 여호야김입니다. 13번.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도 내가 빼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이라 예언된 왕 고니아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김. 여고냐입니다. 14번. 예레미야의 예언 중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이 나오는 장은 24장입니다. 유다 왕국은 몇 년간 바벨론의 정복하에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합니까? 70년입니다. 70년.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라고 유다 백성들을 예언한 모레셋 사람은 누굽니까? 미가입니다. 미가. 모레셋 미가. 17번.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끊고 유다 백성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거짓 예언한 선지자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18번 문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19번 문제.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이죠. 20번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은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에 나옵니다. 21번 문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며 갈대인과 싸울 때 승리하지 못하리라고 예언한 예레미야를 공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가둔 유다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22번 문제. 예레미야가 궁중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사라고 한 것은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입니다. 23번.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바룩에게 보냈습니다. 바룩. 그들 선조의 명한 것을 굳게 지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절제의 생활을 하므로 이스라엘의 모범이 된 족속은 레갑 사람들입니다. 레갑. 25번.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 누구의 명령을 순종합니까?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26번.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네리야의 아들은 바룩입니다. 바룩. 27번.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된 예레미야를 왕의 명령으로 구출해준 사람은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 28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예레미야가 머문 곳은 감옥들입니다. 29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된 때는 시드기야 통치 시드기야 제11년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된 때는 시드기야 제11년째입니다. 30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 함락 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게 했습니까?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31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누가 유다 본 고을의 총독이 되었습니까? 그다랴입니다. 그다랴. 32번.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다 성읍들의 총독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를 죽인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33번. 예레미야 50장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34번. 예레미야에서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한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2번.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그리고 4장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슬프다. 3번.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4장, 5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22절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몇 장까지입니까? 5장입니다. 26. 에스겔입니다.
1번, 에스겔이 소명을 받은 곳은 어느 강가입니까? 그발강가죠. 그발강가. 2번,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3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째 되던 해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5년째입니다. 4번, 에스겔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무엇이 있음을 알지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6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나는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 7번 문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에 무엇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8번 문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은 예언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서 이르렀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1번 에스겔이 이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이르렀을 때 여인들이 앉아 애곡한 우상 이름은 무엇입니까?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12번 에스겔이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여섯 사람 중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입니다. 3번 과로원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룹이죠. 14번 에스겔이 본 네 그룹과 네 바퀴 환상에서 네 바퀴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다. 15번입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환상 중에 본 생물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룹입니다. 16번. 에스겔이 예언할 때 죽은 브나야의 아들은 누굽니까? 블라디아입니다. 블라디아. 17번.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라고 하신 것은 에스겔서 몇 장에 나옵니까? 12장에 나옵니다. 18번 문제. 에스겔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 장은 13장입니다. 19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20번 문제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에스겔서 16장 44절입니다. 22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비판하고 각 사람이 각자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에스겔서 18장입니다. 23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24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는 에스겔서 22장에 나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녹슨 가마 비유 그리고 에스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에스겔서 24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26, 28장은 어느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까? 두로입니다. 두로. 28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는 어느 나라 왕에 대한 말입니까? 두로왕입니다. 두로왕. 29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싸매 주지입니다. 싸매 주지 아니하며. 30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31번입니다. 성전에서 서며 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룬다는 내용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이 48장에서 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는 언제입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새로 지어준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입니다. 3번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4번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누가 누구에게 고백했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했습니다. 5번 문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6번 문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만들어 세운 금신상의 크기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입니다. 7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8번입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벨드사살에게 한 말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나오는 부분은 다니엘서 몇 장 몇 장입니까? 2장과 4장입니다. 10번 문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각종 신들을 찬양하다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 쓰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11번 문제 왕비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잔이다는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다니엘을 두고 한 말이죠. 벨사살 왕이 베푼 연회에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은 무엇입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전국을 통치했습니다. 이때 고관 몇 명을 세웠습니까? 120명입니다. 다리오 왕이 고관 위에 세운 사람은 누구이며 몇 명입니까? 총리가 3명입니다. 왜 총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까?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여. 16번입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놓고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7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한 일은 무엇입니까?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18번.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털이 많은 순염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헬라왕을 가리킵니다. 19번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며 간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다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입니다. 20번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것과 환상을 깨달아 알고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으며 슬퍼한 날 수는 세 일의 동안입니다. 과라온이 알맞은 말을 하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미가엘입니다. 호세아입니다. 1번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인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고메를 아내로 맞이했죠. 호세아 자녀들 이름 가운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3번 호세아 자녀들 이름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4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메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는 얼마에 사왔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5번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6번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7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라는 구절은 호세아서 몇장몇 절입니까? 6장 1절입니다. 8번 문제.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9번 문제입니다. 호세아서에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찬 곳은 길르앗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누구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고 호세아서에서 말합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입니다. 11번입니다. 과로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12번 문제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렸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 13장 6절입니다. 요엘입니다. 요엘. 요엘서 1번. 요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부두엘의 아들이죠. 2번.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진 것이 무엇이기에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소재와 전제입니다. 여러분의 알맞은 말을 하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4번이죠. 요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합니까? 마음이죠. 5번입니다.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셨습니까? 시온입니다. 시온. 6번. 과라원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7번이죠.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모스입니다. 남왕국 두고와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아모스이죠. 2번. 과라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3번. 과라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과로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요셉의 남은 자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아모스가 7장에서 아모스가 본 환상들 가운데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옴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무엇을 지으셔서 땅에 풀을 다 먹게 하셨습니까? 메뚜기입니다. 5번. 아모스 8장에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6번.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셨지만 누구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다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집입니다. 오바디아입니다. 오바디아. 1번. 에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자는 오바디아입니다. 오바디아. 2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3번. 여호와께서 에돔을 멸하시면서 그 산이 거룩함으로 시온산에서 기업을 누릴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 족속입니다. 4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네겝의 성읍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요나입니다. 1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려 배가 파선할 무렵 요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빠져 있었죠.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며칠을 지냈습니까? 밤낮 3일을 지냈습니다. 4번입니다. 니느웨의 크기가 사흘 동안 걸어갈 큰 성읍인데도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루 동안입니다. 5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가리기 위해 베푸신 은혜는 박능쿨을 예비하셨습니다. 7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아끼신 이유가 뭡니까?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으므로. 미가서죠. 1번. 미가 선지자는 어느 왕들 때 활동한 사람입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미가는 어디 사람입니까?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라고 선포한 예언자는 미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고 하셨습니까? 라기스 주민입니다. 5번. 미가는 마레사 주민에게 장차 너를 소유할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디까지 이르리라고 말했습니까?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6번. 과로원의 알맞은 말을 어시오. 오직 나는 과로어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미가 선지자의 말이죠. 8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가입니다. 미가. 9번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입니다. 미가. 10번.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가 기록된 곳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미가 선지자죠. 12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미가서 7장 6절. 이 구절은 신약 어디에 인용됩니까? 마태복음 10장 35, 36절에 인용됩니다. 13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4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나훔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나훔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는 어느 도시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까? 니느웨입니다. 3번.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울타리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나훔 3장 19절입니다. 하박국입니다. 1번 문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예언자는 누굽니까? 하박국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은 민족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어느 민족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입니다. 3번 문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4번. 바로온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5번 문제입니다. 과로안의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과로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란 말이 들어가죠. 6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7번 문제. 하박국 3장에서 셀라는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합니다. 자, 스바냐스입니다. 스바냐. 1번.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히스기야의 현손인 예언자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과로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과로를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입니다. 3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4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학계입니다. 학계. 1번.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학계입니다. 학계. 2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2장 8절입니다. 3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학계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스룹바벨에게 말했습니다. 스룹바벨. 스가랴스입니다. 스가랴. 1번. 스가랴의 첫 환상에서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천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노하신지 몇 년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70년입니다. 70년. 2번. 대장장이 4명을 보이시며 그들이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고 천사가 누구에게 대답했습니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4번 문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스가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5번 문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6번 문제. 스가랴가 본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7번.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은 은과 금을 받아 만들어진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우며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8번 문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입니다. 스가랴 11장 10절입니다. 10번 문제. 스가랴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은 얼마를 달아서 그에게 주었습니까? 은 30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스가랴가 사람들에게 삭스로 받은 은 30개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습니다. 12번 문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1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말락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말라기죠.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3번.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4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5번 문제.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무엇을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6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라기 4장 6절입니다.